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도 이제 지난 강의 이어서 종합해보려고 이제 맨 처음부터 경력이부터 용신까지 하다 보면 하나씩 도움이 되는데요. 사주를 이제 제가 그 하면서 꼭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건 이제 지난 강의에 했던 얘기인데, 사주에서 제가 중시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그거 따질 때 제가 예하고 월지의 관계를 봐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뭘 따지냐. 나머지 세 개만 따지면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지가, 이 지지 전체가 간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차후 따지는 게 이것이지, 이게 1순위죠. 실제는 여기서 거의 다가 강약이 정해져요. 예와의 관계에서 벌써 한 50%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예 따지고, 예 따지고, 예 따지면은 거의 한 90% 나오게 돼요. 예는 참고로만 쓸 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저는 고향이 이제 강원도인데, 여기 땅이라 치고요. 감자가 이제 막 순이 올라왔다 치자고요, 이렇게. 제 친구는 이제 감자 농사를 잘 짓는데, 맛있게 하죠. 이런 감자, 저런 감자. 걔는 이제 그, 워낙 농사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 나와서 회사 근무하다가 관두고 벌써 한 15년 넘었을까만 농사만 짓고 막 재밌어 한단 말이죠. 자기가 잘 지으면 막 사먹 먹으라 그러고 또 장사도 하죠. 근데 얘 말이 참 재밌는 게, 아, 올해는 감자가 이게 참 자라는데 잎은 좋은데 뿌리가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잎은 별로인데 뿌리가 많다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감자의 목적은 감자를 구하는 거지, 요 잎은 아니란 말이죠. 배추를 심었다 치자고요. 배추는 잎이 좋아야지 뿌리는 조금만 있으면 돼요. 뿌리가 이만큼 길고 배추만 하면요, 이거 망하죠. 근데 사주에서는 역시 지지를 보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뿌리예요. 나무가 자라려면은 그 나무가 항상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안 일사하듯이요. 뿌리가 아주 깊으면은 모진 세파에도 다 견뎌낸단 말이죠. 뿌리 없으면 이게 딱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사주에서 강약을 따질 때 지지를 참 중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월지를 제일 중시한다. 이게 이제 그 강약 정할 때 기준점이에요. 한 예로 천간에 이렇게 뭐 신 있어봤자 여기에 뿌리가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예 비교 안 되게 목이 강한 케이스죠. 그래서 위에 거를 별로 보지 마세요. 이거 모르고 그냥, 자, 오행이 금이 네 개, 목이 네 개, 이랬다가는 강약의 강자도 모르고 약자도 모르게 돼요. 또 한 가지, 통면상으로 비견이 네 개, 제가 네 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 가지고 계산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숫자 가지고 파악된 게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사주 명리의 이야기고 무슨 뭔 숫자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시중에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강하다, 무조건 약하다.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한 예로 이러한 케이스에도 역시 뿌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주를 볼 때 각각의 간, 이 간 자체가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각자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용신을 구해도 이 용신이 지지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 간에 있는 게 있겠죠. 근데 지지에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데 뭐 차용했다. 그 중에서 뭐 지장 간을 찾았다. 물론 용은 있지만요. 크게 아주 힘이 세지는 않죠.
기왕이면 여기에 있는 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용신이다. 아주 힘이 있죠. 그래서 용신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뿌리 얘기예요. 지지에 뭔가 뿌리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차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갑부터 개까지 쫙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자부터 가서 해까지 공부하죠. 자, 갑은 양이고 을은 을이래죠. 음이래죠. 근데 실지는 이게 간이고 이게 지라면 간은 하늘에 있는 별의 표시니까 얘는 전체로 볼 때 음양만 따지면 얘가 양이고 얘는 음이에요. 양 중에 갑은 양양이고 양 중에서 음이란 얘기죠. 이게 지지는 전체가 다 음인데 달리는 게 달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는 양이고 축은 음이다 이렇게 따져 나가는 거죠 계속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기본 패턴이 정해져 있지만 그 다음이 조금 쉬워져요. 이거 없이 강약 따질 때 헤매다 보면요 아주 힘들어지죠. 어떤 분들 간단하게 아 이거 보니까 금이 두 개다. 그 다음에 목이 두 개다. 자가 그러니까 수가 두 개, 토가 두 개. 아 다 알맞게 돼 있네.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지요. 소가 뒷걸음치다 집안는 식인데 지를 잡아봤자 이렇게 공부했다가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싹 바꿔버려야지만 용신에 대한 개념 설명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운이 필 때 안 필 때도 뿌리가 튼튼하면 잘 피어요. 자, 제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사주를 공부하려면 원래 용어들이 참 난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난해한 용어가 지금 볼 땐 참 난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평상 어렸단 말이죠. 지금 볼 때는 그 언어들이 상당히 어려워진 건데 그럼 우리가 쓰는 평상어로 바꿔볼게요.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심으니까 잎이 났잖아, 그죠? 뿌리가 막 생기는데 뭔가 막 열매가 생겨든단 말이죠, 열매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있지. 겨울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겨울을 지내려면요 흙을 덮어줘야 돼요. 왜냐니까 추위에 견디려면 당연히 흙을 덮어야지만 뿌리가 얼지 않거든요. 자, 겨울에는 그러면 아 흙이 필요한데 그 흙이 진흙 덮으면 또 얼어버려요. 마른 흙을 덮어야죠. 감자 마찬가지예요. 이게 봄에 아니 여름에 심어서 뭐 날 때 당연히 어떤 물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태양도 비춰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어버려요. 그 장마가 잘못 지고 나면 감자가 푹 썩는 케이스가 있죠. 저 친한 분이 이제 강원도에 이렇게 그 이사 가셔가지고 사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감자밭이 있었는데 저하고 다른 분하고 여러 명 놀러 갔는데 감자를 캐다 보니까 썩은 것도 있고 막 나온 거예요. 이게 물이 너무 많으면 썩은 거예요. 그럼 물도 너무 많으면 썩잖아, 그죠? 여기 자연 원리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또 하나 있는 게 전체 바위가 너무 많으면요 감자를 큰 바위 속에 심으면 그 속에 감자가 다 있는 건 알지만은 어떻게 캐나요 이거? 바위 하나 캐봤자 감자 두 개 나온다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경금이 많으면 또 안 되고 세 번째는 자 땅이 있는데 땅이 참 비옥하고 옥토가 좀 좋아요. 너무 덮어버리면요. 장마가 지든 사방 황사가 지든 해서 땅이 너무 높아지면은 잎이 피지 않아요, 얘가. 잎이 나와야지만 뭔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뭔가 뿌리가 내는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성의 핵심은 뭐냐? 전반적인 조화지요. 조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 그 자연 이치 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드디어 많이 발전이 하게 된 거죠, 사주가. 근데
자, 자연의 현상하고 비교한 이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한다면 안 된다는 개념이죠. 사주에서도 용신이, 요새는 또 이런 말 하죠. 용신은 필요 없다. 이런 황당한 세상이 왔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주를 풀면서 용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 되나 이게? 차라리 자기가 아, 나는 용신을 잡는 것이 참 난해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만인데 용신 필요 없다. 이게 한국 실정이에요. 이게. 사주는 다 필요해요. 볼까요? 금방 감자 얘기요. 막 순이 났단 말이죠.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전체 바위가 좀 많아요. 그럼 채취를 해야 되는데 바위를 좀 제거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얘를 제거하는 것이 용신이에요. 흙이 있고 잎이 다 있는데 너무 더워요. 땅에 물도 없고. 이러면 얘에 필요한 물 주는 게 용신이에요. 뭔가 살리자는 개념이죠. 물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썩을 상황이다. 그러면 마른 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얘가 용신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참 맞춰주면 돼요. 요새는 이제 비닐하우스 이제 많이 하잖아요. 비닐하우스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에요. 온도 맞추자, 뭐 맞추자, 뭐 맞추자. 다 맞추니까 많이 잘하더라. 자, 우리가 비닐하우스로 겨울에 수박을 먹는 시대에 용신이 필요 없다. 용신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용신이 필요 없다 그러는 거죠. 이거 용신을 필요 없다 하면요. 사주를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도 저번에도 들었고 요새는 뭐 시중에서 그런 말이 많다길래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사주를 강의하면서 용신이 필요 없다 하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론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사주를 볼 때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통근 그런 개념이에요. 갑목이 지지에 인을 얻으면 개라 등갑 말로 막 써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돼 있으면 옛날에 이런 말 했다고요. 갑목이 한자를 풀면요 호를 타고 그러니까 호랑이를 타고 한자 풀이 이렇게 돼 있어 정확히요. 근데 여기 이제 당사주에서는 그거거든요. 범인이니까 호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갑목이 호랑이를 타면 개라 등갑하여 아주 튼튼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막 은유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뜻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갑목 밑에 인이 있으면 튼튼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긴 당연히 갑이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많이 쓴 걸 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 거죠. 그래서 뭐든지 천간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뿌리에 무엇이 있냐 아주 중요해요. 그럼 얘도 비교할 수 있겠죠. 얘는 여기에 있는 진 중에 무토에 딱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경금은 여기에 또 경금이 있어요. 또 뿌리를 두고 갑목은 뿌리가 없잖아요. 탄이 여기 있는 건 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 비슷한 걸 하나 뿌리를 두었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갑목은 인과 호랑이와 용을 타면 좋고 이러한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요. 만약에 이 진이 없었고 다른 게 있었다 그럼 갑목은 잘못하면 썩어버려요. 이게 아니고 여기에 뭐 한 자가 왔다 아니면 뿌리가 없네요. 뿌리 없는 식물은요 장마 때나 지구가 조금 안 맞으면요 그냥 썩어버려요. 뿌리 없는 건 저기 가면 있죠. 사막 가면 선인장이 참 뿌리가 없어요. 두 번째 저희 사무실도 있지만 이 난초도 참 뿌리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뿌리가 없는 식물 특히 난초는요 참 키우기 힘드네요. 조금만 안 맞으면 이게 애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저 이제 친한 분하고 저희 사무실 재밌어요. 이렇게 한의원도 있고 호흡장도 있고 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막 하다가
한약 그 액기스를 뽑고 나머지 시커먼 거를 이제 한번 뿌려봤어요, 이렇게. 이 사네요? 죽어가던 게. 그래서 가만히 보고 느낀 게, 이거 비싼 것만 먹네요. 비싼 거 지금 사는 거예요. 조금만 안 맞으면 가네. 이게 뭐냐? 난초는 뿌리가 없어서 상당히 힘든 거예요. 또 하나는 뿌리 튼튼한 거 있죠. 잡초가 그래요. 노래 가사에서 잡초가 있지만요. 그 잔디라든가 어디 막 심었을 때요. 아무리 제거하고 제초제 뿌려도요. 잡초는 항상 뿌리가 튼튼해서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와요. 그 모래로 쫙 깔아놓은 한 1000평의 땅이 있다. 저희 어릴 때 그거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운동장 어릴 때 막 이것 이게 끌고 다니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래로 다 만들어놨는데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 나라는지 모르지만 잡초 또 생겨요. 잡초도 뜯기. 그런데 이 천평을 가만히 놔두면요. 불과 한 3년만 지나면 그냥 잡초가 이만큼 자라는 땅이 돼요. 저도 산속에 제가 있던 땅이 있었는데 이 산속의 땅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둬보니까 세상이 한 10년이 지나니까 강산이 바뀐다고 풀이 말이에요, 풀이. 평지가 아예 안 보이는 얘기죠. 사주가 그러한 게 이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튼튼하면 뭐든지 튼튼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 배추, 뭐 파,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사람이 돌봐야 되는 거죠. 쉬운 말로 뿌리가 없으면 운이 잘 맞아야 펴요. 운이 안 맞으면 그냥 가는 거지, 잘못돼서. 뿌리가 튼튼한 사주는요, 운이 나빠도 잡초같이 피어나요. 이런 얘기죠. 사주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자, IMF가 왔다. 시작고요. 뿌리가 튼튼하면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좋다. 나는 지금 대기업 부장하다가 회사가 망해서 간뒀지만은, 새롭게 하겠다. 막노동도 해요, 열심히요. 그러면서 또 이 속에서도 하다가 다시 또 반장이 돼서 또 시작을 해요. 또 막 올라가죠. 이게 잡초죠. 그런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부장을 하다가 회사가 사라져서 망해서 나왔다. 그냥 무너져버린 사람이요. 자기의 부장 직함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볼까 하다가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사방이 병나고 사방이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잡초 같은 인생이 나쁜 게 아니고 이게 뿌리 얘기예요.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외향적인 것 말고 내부에서도 항상 있어야지만 그게 되듯이 제가 이제 사주 뒤에 편을 가다 보면요. 이게 방송 강좌니까 사람들도 좀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또 공부하신 분들도 좀 들어 좀 편하게 이해하라고 저는 설명드리는 건데 그래서 뿌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게 통근이죠. 자, 처음에 했던 것이 월령이거든요. 뭐냐면 달의 기운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이 뜻은 이거죠. 감자는 겨울에 태어났다. 이게 죽어요. 아니면 땅속에 가만히 묻어놔야 된다고요. 땅을 한 1m만 파고 놔둬야지만 얼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지나서 다시 이제 농사분이 돼 있어요. 친구도 이거 많이 해야 된다, 많이 봤어요. 겨울에 땅을 한 1m를 파요. 그러다가 감자, 이제 그 틴을 막, 씨 감자를 막 놔둬요. 그리고는 한 1m를 덮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걸 왜 땅을 이렇게 파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거긴 강원도는 추워서 일마다 하는 데이지만 얘네들이 버틸 수 있다. 아니면 언대요. 그러니까 일마다 판대요. 그러면 아예 일마다 파가지고 그냥 시간도 다 놔두면 자연이 나겠네. 그러니까 얘가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농사도 모르는 게 그런다고. 니는 호흡이라 하라고. 왜 이러니까 이게 일마다면은 감자가 튈 수 없대요. 그래서 흙을 걷어야 되는데 딱. 그러니까 다 꺼내서 다시 흙을 조금만 덮어서 심하게 난다. 그래서 아, 얘가 사주도 모르는 애가 사주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현상에서 참 많이 배울 게 있는 게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듣다 보면요. 사주 원리가 더 이해가 쉬워져요, 굉장히. 농사 짓는 분 얘기 듣다 보면 진짜 많이 이해하는 게 이 친구한테 난 많이 배웠죠. 근데 아마 이 친구는 내가 자기한테 배운 것도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개념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물을 계속 줘야지니까 그게 아니래요. 장마 때는 빨리 물 빼야지. 물 있으면 썩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잡은 게, 아, 그럼 내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해왔던 공부하고 아주 매칭이 되더라고, 이게. 아, 예, 이 원리가 이 원리인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리 갔다 보니까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갑목이나 을목에 태어난 사람이 지지에 수가 많으면 아니면 신자진 합수를 만나면 지지에 이게 있으면은 사람이 죽어도 관이 있으면 관이 사라진다. 이 관이 떠내려간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렇게 관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걸 내가 이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이러한 기운에 태어난 사람은 수기운과 좀 친해요. 그 수맥을 땡기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흘러가겠죠. 근데 이런데 안 심어 쓰면 괜찮아. 요새는 관 안 떠내려 가요. 요새는 다 세멘트로 다 해놔요. 여기 있던 관이 절로 갈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리 얘기와 그 다음에 이 태양 얘기 두 가지는 참 그 재밌는 거죠. 지금은 제가 감자에게 있는데 자 특성에서 뿌리가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게 배추예요. 배추는 뿌리가 너무 많으면요 안 되고 오히려 잎이 많아야 된다고 굉장히요. 근데 이 배추에 근성이 있는데 반대로 너무 뿌리를 많이 심었다 이러면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아주 그 차이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했다가는 우리가 공부할 때 아 도대체 이거 이해 안 간다라고 되는 거죠. 자 토정벌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재미삼아 산에다가 이렇게 놔뒀어. 땅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분봉을 하죠. 분봉이요. 나중에는 하도 분봉을 해서 벌통이 아닌데도 막 벌이 있는 거예요. 산속에. 근데 나의 집에서 재미삼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한 네 통 있었던 게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몇십 통이 된 거예요. 장마가 치고 나면은 이 벌이 꿀이 아예 안 나와요. 벌통이 한 50개가 돼도 벌이 한 대도 안 나와요. 잘못하면요. 장마가 잘 안 지면은 한 통에서 한 두 대도 나오죠. 그럼 내가 이제 생기면 산도 막 주는데 이게 장마는 반대란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차이점이에요. 자, 벌은 지금 바로 우리가 산이 딸려면 꿀을 딸려면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작용이죠. 벌은 많이 만들려면 이것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반대로 너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꽃이 안 자라요. 너무 사막지대 가면요. 사막에 벌꿀이 있나요? 사막에는 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또 적당히 있어야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수하고 화의 조화가 아주 중요해요. 자, 얘 물이죠. 얘 태양이죠. 아니, 열기죠. 수분과 열기의 조화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가 참 조화롭게 되지만 뭔가 발전이 돼요. 그 사주를 공부하시다 보면 항상 그게 나와요. 얘가 항상 붙어 다녀요. 이래서 이 사주는 열기가 부족하니 화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사주는 너무나 수가 많으니 수의 제어를 위해서 당연히 토를 써야 된다. 토 중에서도 무토를 써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따라붙어 다녀요. 수화 기재다. 수화가 참 좋아하게 이루어졌다. 거기다가 토마저 참 윤택하다.
거의 농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 야, 이게 농사 짓는 거와 사주풀이한 것은 거의 같아 보니까, 아, 역시 사주학은 농사 문화에서 많이 발전되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용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러니까, 을목은 어떻겠다. 자, 갑이든 을이든 둘 다 똑같이 양이에요. 크게 볼 때, 갑, 을은 다 양이에요. 천간은. 인과 묘가 있으면 둘 다가 음이죠. 얘는 양, 음 중에 양이고, 얘는 음 중에 음이죠. 또 얘는 양 중에 양, 음 중에, 양 중에 음인데, 을목이 너무 약하다. 을목은 어린 싹이다. 이거 아니란 얘기죠. 묘 가지고 어린 싹이다. 이러면 좀 이해 갈 텐데, 양 중에서 구분됐으니까, 너무 어린 싹이어서 약하다. 이건 이렇게 자꾸 쓰면 안 되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그래서 이 구분부터 일단 하고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을목도 뿌리가 튼튼하면요, 갑목보다 훨씬 강해요. 을목 일간에 뿌리가 있으면요, 보다가 좀 더 강하면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고집 불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차이에서 첫 번째 월령, 두 번째 통근, 그게 된 상태에서 욕을 구하겠지요. 용신이란 건 계속 공부해 나가야 돼요, 실진요. 이게 이제 뭐 자평 진전부터 해서 적진도도 공부하고, 뭐 궁동보감 계속 공부해서, 하나, 둘 하면서 발전돼 나가겠죠. 아, 이것은 용신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근데 이 용신을 잡는 것은 참 이제 긴 학문인데, 줄여서 말하자면, 용신을 잡아도 이 용신이 첫 번째 뿌리가 있어야 된대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옛날 시대의 용신이라는 단어와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책을 보시다 보면은, 월령에서 구한다. 월령에서는, 옛날 책에서는 월령에서 격국을 가지고 용신이라는 말만 썼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용신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져 있죠. 얘는 역시 뿌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용신은 어딘가에 뿌리를 둔 하나가 중요하지. 만약에 이제 이것이 아니고, 여기도 뭐 경이 있어가지고 용신을 뭐 경했다 치자고 한 예를 아니지만은, 이 경인을 용신 잡았는데 경이 두 개나 있다. 얘 할지 모른다. 왜 나오잖아요. 사주 보다 보면은, 여기 화를 용신해야 되는데, 여기도 화. 그럼 혼란스러워져, 드디어요. 이거 어디 잡을까? 똑같이 용신이 두세 개 있으면요, 위치가 달리 사람이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래서 발전을 더디게 하는 거죠. 운이 좋을 때도 크게 발전하기 힘들어요. 이런 거죠. 재능이 너무 많으면 큰 발전하기 힘들다. 이게 여기서 나와요. 한 예로, 그림을 참 잘 그린다. 이것도 완전 화가 이상. 거기다가 또 하나, 컴퓨터 프로그램도 잘 짜요. 자, 프로그램 잘 짜. 이것도 아주 상당한 수준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주식도 천재. 또 뭐도 천재. 운이 좋을 때 와도요, 안 해요. 아니, 뭐, 지금 이거지만은, 그냥 이거 나 안 할래. 그러니까 자기 재능이 딱 하나면요, 운이 오면 그거 하나로만 가는데, 재능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할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우왕좌왕하게 된다가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는 거하고 접목시키면 되게 쉬워져요. 사는 거와 별도로 분리해서 제가 이제 말을, 용어를 현란하게 써가지고, 용신이 좌우 존재하니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요, 혼란스러워져요. 쉽게 하면 되게 쉬운 얘기죠. 그래서 재능이 너무 많아도 안 좋다. 그 뜻은 용신은 뿌리 있게 힘 있게 하나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운이 필 때 잘 핀다는 거죠. 안 피면은 물론 꼬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하고 흉을 많이 본다는 얘기죠.
밥은 간합 얘기가 주고요. 두 번째는 지지 삼합하고 방합 얘기란 말이죠. 방향합이요. 그런데 지지는 거의 축만 따지게 돼요. 요건 이렇게 따지고요.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자, 보자고요. 지지에 이렇게 신하고 진이 있는 케이스.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직은 신자 진이 삼합을 안 했단 말이죠. 자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쉬운 말로, 이제 그거 있죠. 이제 산에 가면은 조그만한 그 샘물요. 여기서 돌 속에서 샘물이 조금씩 나온다 했단 말이죠. 자가 오면 갑자기 그게 돼버려요. 장마가 되면요. 계곡에서 사망하죠. 그게 합수예요. 평소에 한강은 물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피해 있는데, 계곡은요, 물이 요만큼 났다가, 한번 홍수나면 갑자기 높이가 상상을 초월해요. 산에 가면은 그냥 확 휘몰아치죠. 이게 갑자기 대운에서 이렇게 오면은 엄청난 혼란이 오게 돼요. 인하고 순이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하고 뭔가 하던 조짐이 있는데, 딱 오가 오면 어떻게 되냐. 인오술 합화되면요, 산불 난 거예요. 평소에 산에 갔는데 나무가 좀 건조하고 이런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갑자기 오가 오면은 산불 나서 저기 나지 양양에 뭐 산불. 이러면 엄청난 화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사주에 도움을 되는 경우는 좋지만요. 도움 안 되는 경우에는 큰 잘못된 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삼합을 참 중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신을 가지고 운을 평가할 때도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충이 뭐냐. 충작용에서 가장 큰 거는 역시 토예요. 왜 토냐. 땅에 지진나면 제일 무서워요. 축과 미가 충하고 진과 술이 충한다 치면요. 땅과 땅이 맞붙어치면요. 이게 쉬운 말로 지진 아닙니까? 동남아시아 지진 하니까 수도 없는 사람이 막 사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자오충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인신충도 있고. 이거 어떤 식이냐. 멀쩡한 나무에 갑자기 번개가 팍 쳐서 나무 잘리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사주에서 볼 때도 인생사에서 큰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충을 좀 중시하라는 얘기죠. 이거 말고 신살 많거든요. 사주에 뭐 백호 대살 있으니까 어떻다. 이건요. 아까 말씀드린 삼합, 방합, 뭐 간합, 아니면 여기 있는 요 충, 여기 따지면요. 해봤자 10분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영향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것이 주된 것이냐 강의를 했다가는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만 공부하다가 살살 피해나가서 사주 공부 안 하게 돼요. 왜냐니까 가니까 이건 뭐 이런 공부 안 하고 용신 안 하고 자 살 외우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먼 살 막 외워요. 그걸 왜 외워요? 다 나오는데 한참 외워놓고 드디어 머리가 잘 기억 안 나거든요. 자꾸 물으면 까먹고. 그 살살 피해 가서 이거 하다가 포기하게 된다고요. 다 맞느냐, 이 살이. 다 맞으면 참 좋게요. 뭐가 안 좋아서 사주를 보러 왔다. 그럼 살이 살살 맞겠죠. 안 오는 사람한테 살이 안 맞아요. 근데 이 살 가지고 떠들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사주에 남편이, 남편 자리가 백호 대살 있어서 납치돼서 잘못됐다, 북한으로. 그러면 그 똑같은 사람이 다 납치되어야지 왜 이 사람만 됐느냐? 답답해서 왔으니 그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거든요. 그래서 좀 발전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따질 때 용신과 사막 관계는 잘 봐야 돼요. 누구나 사주를 볼 때 대운을 막 지나가지요. 지나가다 보면은 어딘가에 분명히 간암 나오고 지지축 나오고 어딘가 삼합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신중히 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대충 넘어갔다는 안 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자가 아니어도 치자고요. 그러면 자가 없은 경우에는 그냥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용신을 잡아도. 근데 풀다가 갑자기 어느 대운에서 자가 왔다. 아니면 대운에서 안 왔는데 분명히 세운에서 온단 말이죠. 자가 왔다. 이 한 해가 갑자기 합수가 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죠. 이거를 잘 따져봐야 돼요. 이 한국 땅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제 친한 분이 그랬었지만, 한반도에 장마가 없으면 완전 공의 천지라, 공의 천지요. 장마 한 번지면요, 온갖 쓰레기들 다 올라오고 다 이제 청소가 돼요. 그 식으로, 여기만이 자가 와서 한번 확 지나가서 깔끔하게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폐허로 남을 수도 있죠. 근데 폐허가 안 되려면 미리 평소에 자기가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사주의 용신은 병화인데, 대운에서 갑자기 신자진이 합수돼가지고 공격할 상황이다. 이러면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미리 기초를 튼튼히 하면 되거든요. 쉬운 얘기로. 자, 보험 들고. 아니면 어디 아플 것 같으면 미리 병원 가서 검사해보고. 또 미리 사업할 것은 줄이고. 이러다 보면은 장마 져봤자, 물론 피해는 있죠. 하지만 그 피해가 100당 할 거를 한 10만 당하고도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자기가 대비해야지 남이 대비해 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개념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파악을 못했다가는 항상 혼란스러워하죠. 물론 책을 보다 보면은 이런 거를 간과하고 지나간 그 풀이가 많아요. 근데 옛날도 그렇지만 요새 쓰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거를 다 따져가면서 하다 보면 책 쓰다 보면 책이요 한 페이지 쓰는데 머리 아픈데 이걸 다 따지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여기 글씨가 누가 봐줘야지만 되지 자기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얘기죠. 꼭 실수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글 쓰실 때 다 어려우니까 그런 거고, 보실 때는 이걸 검토해서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검증이 참 중요한 얘기죠. 자, 용신이 정해진 뒤에는요, 그 다음에 풀 때 제가 합을 벌였단 말이죠. 이 사주에 뭐 한 예를 들자면 이게 뭐 이런 게 있어서 병을 용신 잡았는데 세운에서 아니면 대운에서 갑자기 신이 왔다. 이러면 병, 신이 합해서 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병을 극하는 이미 왔다 보다도 다 안 좋아져요. 얘가 있으면서 싸우는 거와 아니면 얘 자체가 휙사라지면 사람이 더 힘들어진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마저 다 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잠시 몇 년 동안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천직이 어떠한 그 기술자인데 갑자기 그 몇 년 동안은 나 그거 싫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다시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죠. 저 사람은 천직이 경찰인데 갑자기 어느 몇 년은 뭔 잘못돼가지고 간두고 있다가 다시 또 다른 계통에 비슷한 거에다 근무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예요. 저 사람은 정치를 할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사라졌네요. 그럼 정치 은퇴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분명히 이때는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그 시기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다시 또 다시 원 기운이 돌아왔어요. 다시 정계 복귀. 쇼맨십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퇴를요. 그렇지 않고 진짜 나 은퇴하려고 마음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니까 갑자기 다시 마음이 생겨요. 다시 정계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권투 선수도 그렇잖아요. 옛날에요. 어디 미국도 많이 있는데 은퇴했다가 다시 또 나와요.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케이스에 많이 해당이 돼요. 근데 결론은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 사이사이가 빈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대운하고 세운 거치면서 많이 오게 되죠. 근데 그거를 알면은 훨씬 쉬운데 모르면 힘들어요.
이제 이사주가 조금 말이 이제 여기 돼 있는 게 이거죠. 감목이 중요한 거는 언제 태어났는가. 그래서 봄에 태어났대요. 그런데 얘의 뿌리가 여기도 있네, 이렇게. 근데 이사주가 묘한 건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주예요. 왜냐? 얘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얘가 얘를 누르죠? 경금도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요. 얘도 뿌리가 있고, 얘도 뿌리 있고, 얘는 없느냐? 얘도 요 속에 있어요, 숨어 있단 말이죠. 다 뿌리 튼튼해요. 근데 여기서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지. 자, 여기도 안 보이는 게 오가 있어요. 그럼 대운, 세운에서 무엇이 오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오게 되죠. 이 사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목이 뿌리는 있고 튼튼하다. 동시에 경금도 튼튼한데 이 경금이 갑목을 너무 누른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사주란 말이죠. 이 옛날 고문에. 그래서 이 양반 사주 어떻게 되느냐. 자, 신운에 오면은 병신이 합수하지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어릴 때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잠시 좋아봤자 크게 발전된 게 없어요. 그죠? 어릴 때니까. 그 다음에 인이 왔어요. 얘를 얘가 공격한단 말이죠.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오가 왔어요. 여기서 인, 오, 술이 합하죠? 갑자기 옛날 시대 과거에 뭐 관직이 올려도 되네요. 잠시요. 그 다음에 개가 오니까 또 나빠지죠? 그 다음에 미가 왔을 때는 오, 괜찮았어요. 더운 토니까. 그 다음에 갑운이 오니까 역시 또 문제 없었고. 그런데 신운이 오니까 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왜 안 좋아졌느냐? 자, 병화를 쓰는데 이 병화의 뿌리가 인 중에 숨어 있잖아요. 이 속에 숨어 있는데 얘가 인신 충했네요. 충하니까 얘 뿌리가 흔들리니까 이때 안 좋아서 소위 말해서 형모, 요새 말로 감옥에 갇히죠. 그 다음 가다 보니까 다시 요때도 안 좋아요. 한번 누명을 쓰니까 을이 와도 을경이 금하거든요. 잠시 또 혼란기 계속 이어지다가 그 다음 유운에 왔을 때 역시 발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다시 복귀를 하지요. 얘가 도와주고 술은 역시 뭔지 안 보이는 인호술 합준이 있어요. 이래서 또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발전이 쭉 된 거죠. 그러니까 보고 나면은 이게 야 나쁘냐 좋은 만나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단하기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운이 오면은 해하고 묘하고 미가 합하는 거 빼고 나면요, 해는 수지요. 수기 때문에 여기에 나빠서 안 좋아서 좀 꼬였겠죠. 하여튼 요 자체가 이런 케이스예요. 자, 경금이 갑목과 대치하고 있는데 얘가 견제를 하고 있죠. 견제했기 때문에 필 땐 피었지만 안 필 땐 그냥 감옥 갇힌 거예요. 만약에 이 제어가 이렇게 수로 빠져서 금생수, 수생목 됐으면 아마 감옥은 안 가고 그냥 무난히 지나갔을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그런 거죠. 너무 대치되어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살 때 너무 대치보다는 적당한 관계가 중요한데 제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다 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살아가면서 물론 성공은 했지만은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주를 보면서 얘는 강하니까 누르자 뭐하자 한 것이 썩 좋은 거 아니에요. 두루두루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잘 넘어가면 좋겠죠. 이게 지지가 안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운이 올 때는 세운에서
신자진이 합수되면서 갑자기 이 불이 확 사라져 버리니까 아주 위험할 수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잘 되고 너무 안 되고가 반복되다 보면요. 사람이 정승판사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런 관을 쓰고서 저기 유배 가는 거죠. 또 유배 갔다가 고장 가다가 다시 또 복귀, 또 무슨 판서 시키네요. 살아가면서 적이 많다, 살아가면서 남하고 싸움이 많다는 뜻은요, 그 사주를 보면 역시 대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두루 다 친하네, 이러한 케이스는 사주를 봐도 두루 잘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엇이 더 좋다 하긴 힘들어요. 단지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는 자기만의 사상이 아주 강한 게 되는 거죠. 두루 다 통하는 또 사상성이 없어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하긴 힘들지만은 단지 너무 대치된 경우는 그걸 좀 고치면은 훨씬 사주라는 게 자기 운명이 훨씬 좀 편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역시 용신은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도 뿌리를 두어야 된다.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아도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운 나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운은 자기가 하게 따라서 바뀌는 게 또 좀 많이 있어요. 나쁜 게 100% 좋아지진 않지만 훨씬 감해질 수는 있는 거죠. 오늘 강의는 요만큼 하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